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학습을 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저장 능력이라는 건데,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강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제 문제를 우리가 쭉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참조를 하셔서 어떤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아래 내용을 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숙지가 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저장 능력인데요. 우리가 저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를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담는 건데 이 담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장 탱크가 있고, 또 이제 용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고정된 운반용으로 쓰죠. 차량에 고정된 거, 고정된 거. 그래서 운반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장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 종류에 가면 압축가스, 액화가스, 그다음에 용액가스 뭐 이렇게 나뉘는데, 압축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온에서 쉽게 액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기체 상태로 저장했다가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액체로 저장을 했다가 기체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용되는 부분을 연소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체로 사용되게끔. 그다음에 용액가스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이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렌 가스는 어떤 물질에 잘 녹아요. 잘 녹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녹여서 저장하는 게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용액가스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압축가스입니다. 이 압축가스는 우리가 기체로 저장을 했다가 기체로 사용을 하는데 탱크, 용기 뭐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저장 능력 Q는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나오게 되고요. P, 이거는 이제 압력이에요. 압력. 근데 이 압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한 계기 압력, 이렇게 게이지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대기압. 우리가 아무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받쳐지는 그런 힘에 의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 플러스 1 곱하기 V1. 이 V1은 내용적인데 어떤 탱크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나 용기의 부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이 P가 압력이 최고 충전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2002년까지는 이렇게 요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 능력을 했어요. 그리고 압력도 이렇게 나타냈고, 그런데 이제 이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 메가파스칼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표준이. 그래서 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kg per 제곱센티미터를 우리가 0.1 메가파스칼 정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봤을 때이 압력 단위가 이로 나왔냐, 요로 나왔냐에 따라서 요게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메가파스칼로 나오면, 메가파스칼이면 Q는 가로 10P. 그러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대기압 곱하기 내용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15도씨에서 이렇게 되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1.55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액화가스. 이 액화가스는 이제 상온에서 쉽게 이제 어느 정도 가압을 하게 되면 액체로 변하는 가스예요. 액체로 변하는 가스인데 이 액체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연소기에서는 우리가 기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네,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저장 능력치는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질량으로. 질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0.9, 그다음에 D 비중, 그다음에 내용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 능력은 0.9 곱하기 킬로그램 퍼 리터를 가지고 있는 액체의 비중, 액비중 곱하기 내용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0.9라는 게 있어요. 0.9. 자, 우리가 액체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게 되면 이 액체가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용기나 이 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뭐 누설이 생기거나 폭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액 팽창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이 안전 공간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안전 공간. 그래서 이 안전 공간에 우리가 이제 두게 되는데 우리가 저장 탱크와 소형 저장 탱크로 구분을 해서 볼수 있는데 저장 탱크는 우리가 10%를 봐요. 그래서 10%. 그러니까 0.9 그러면 10%는 내용적의 10%는 가스를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겁니다. 비워두는 상태로 놓고 그다음에 소형 저장 탱크는 15%를 우리가 안전 공간으로 봅니다. 안전공간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빼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가스를 저장하는 능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액화가스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액팽창을 고려해서 안전공간을 두게 된다. 안전공간은 최소한 10%, 소형 저장 탱크에서는 15%. 따라서 충전량은 저장 탱크는 90% 이하, 소형 저장 탱크는 85%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형 저장 탱크의 의미는 뭐냐면, 저장 능력이 3톤 미만인 거. 3톤 미만의 탱크를 갖다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기. 그 다음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인데요. 우리가 이 지나다니다 보면 가스를 실은 탱크로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죠? 그 탱크로리에 있는 탱크의 이제 저장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장 능력은 V2 이건 리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충전 상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네 개는 반드시 에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이걸 안준 상태에서 그냥 풀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네 개는 우리가 반드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분의 V2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판 충전상수 2.35, 부탄 2.05, 그다음에 암모니아 1.86, 탄산가스 이거는 CO2죠. CO2 우리가 1.3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들을 쭉 풀어보게 될 건데요. 제가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드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저기를 직접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의 공식은 저장 능력의 산정 기준이다. 이들 중 압축가스입니다. 압축가스. 그죠? 자, 그러면 압축가스는 아까 우리가 Q는 P 플러스 1 곱하기 V1이었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압축가스 거고. 자, 이거는 그러면 액화가스죠. 액화가스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용기 및 탱크롤이 차량에 고정된 거. 이것이 되겠죠. 차량에 고정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은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500kg에 R11을 내용적 50리터 용기에 충전하러 간다. 최소한의 용기 수는 어떻게 나오냐? 그다음에 충전 상수는 0.86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용기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용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의 저장 능력은 W는 C분의 V2 그랬죠. 내용적 나누기 충전 상수. 그러면 50 나누기 0.86이 되겠죠. 0.86.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시면 한 개당 저장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요거의 값을 이 값으로 나누게 되면 필요한 용기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500 나누기 50 나누기 0.8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데 용기 개수는 반드시 뭐 예를 들어 8.01이다. 8.01개의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다 올립니다. 그냥 무조건. 그래서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9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9개가 정답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적이 4만 리터입니다. 그죠? 이게 V2네요. 그죠? 그다음에 액화산소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은 단 비중은 1.04. 이게 비중 D죠. 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우리가 아니라 액화가스의 저장이죠. 즉 액화산소니까 액화가스 저장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0.9 곱하기 T 1.04 곱하기 4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만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형 저장 탱크에 LPG. 이 LPG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액화 가스죠. 액화 가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프로판으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우리가 프로판 그러면 주성분이 프로판이 약 60% 뭐 부탄이 40% 정도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용은 주로 이제 부탄을 사용해요. 자동차에 넣는 우리 연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이 프로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우리가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연소기에서 이제 쓰는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하는 때는 저장 탱크 내용적으로 몇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자, 소형이라는 말이 있죠. 아까 안전 공간 얼마? 15%. 그러게 되면 100에서 15 빼면 85%죠. 그래서 85% 이하로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적이 25,000리터. 이거 VT네요. V2네요. 그죠? 액화가스고요. 그리고 비중은 1.14네요. D.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구하면 되겠죠? G는 0.9 곱하기 1.14 곱하기 25,00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계산기를 해보시면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저장 능력이 1톤이네요. 그죠? 이 액화가스니까 우리가 G로 잡죠. 이거를. G는 1000kg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용기의 내용적은 그랬습니다. 용기. 이제 용기인데 굉장히 큰 저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용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W로 잡죠. 자, W는 V2를 내용적을 뭘로 온다? 충전상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죠? 충전상수. 자, 그러면 내용적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장능력 요 1000에다가 곱하기 충전상수 C 얼마죠? 0.8. 0.8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되겠죠? 8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고압 용기의 내용적이 105리터네, 그죠? 암모니아. 이것도 액화가스입니다. 액화. 예, 액화가스. 충전량은 얼마냐?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충전량은 이게 이제 저장 능력으로 되겠죠? 용기고. 자, 그러면, W는 C분의 V2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V2. 얼마? 105. 나누기. 암모니아가 아까 얼마였죠? 1.86이었던가요? 1.86.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암모니아 1.86 그랬으니까 네, 그걸로 나누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이 이 정도 나누니까 이 정도 나오겠죠? 네, 5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액화암모니아 이거는 저장 능력 나왔네, 그죠? W 내용적 V2는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C는 알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V2를 구하는 게 아까 W 곱하기 C였죠? W 50 곱하기 1.86 그러면 약 100에 가깝네요, 그죠? 93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내용적이 300리터 V2네요, 그죠? 용기에 액화암모니아 이거 1.86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장 능력 어떻게 됩니까? W는 V2 나누기 C. 그래서, 300 나누기 1.86. 거의 뭐 150에 가깝겠죠? 161k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비중이 0.5예요. 그죠? 그 다음에 LPG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일 생산량이 10만 리터입니다. 24시간 정치 후 모두 산업 현장에 보내진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LPG를 저장하려면 저장 용량 10톤인 저장 탱크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 그러면 저장 탱크 하나당 뭐가 나와야 돼요? 저장 능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장 능력 요것이 10톤이죠. 만 킬로그램짜리를 하나당 저장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생산량을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인가? 그러면 생산량 10만 곱하기 D를 하면 생산되는 게 킬로그램으로 나타나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 10만 리터 곱하기 0.5 여기에 대한 액비중이니까요. 킬로그램 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리터하고 2리터가 약분이 되니까 10만에 0.5 우리가 총 5만 킬로그램을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에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당 10톤이니까 저장 탱크 5개가 있어야 되겠죠. 5개.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 능력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저장 능력 방뭐 이제 쭉 가면 여러분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신데 뭐 요즘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저기를 이제 그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문제 문항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출제 비율도 여러분들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책을 참조를 하시든 뭐 아까 제가 뭐 7일 완성이라는 책을 우리가 사용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서 특히 문항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처리 능력이라는 걸 하나 더 보고 가죠. 처리 능력은 우리가 이제 영도시 1.01325뭐 바르다 바르 상태에서 한다. 이게 표준 상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온도 압력의 표준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연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특수한 뭐 이제 가스의 분열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스를 다른 제품을 만드는 즉, 뭐, 석유 정제를 한다든가, 석유 화학에서 쓴다든가, 철강에서 쓴다든가, 그다음에 뭐, 비료 공장에서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리되는 거, 양을 이제 우리가 그냥 처리 능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조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